먹어봐. 해,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머, 그래요? 저희는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누구야? 집주인. 어, 왜? 자기네가 들어온다고 비워달라는데? 뭐? 아,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지. 만기 다 됐잖아. 아, 2년 전에 연장할 때는 계속 서울서 살 것처럼 그러더니. 아, 그런데? 애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보낸다고 자기네가 더 이상 서울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내려온다는데? 아, 어떡하냐, 우린? 당장 집을 알아봐야지. 자기네 빠를수록 좋대. 대대적으로 개보수에서 들어올 거라고. 아, 그럼 어떡하냐, 당장? 2년 더 돈 모아서 이쁜 집 질려고 그랬는데. 저,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지? 에이, 안 되는 거 알면서 뭘 물어봐. 아니, 저기 융자받고 해서 작은 집이라도 살까? 아파트라도. 싫어. 그냥 처음 계획했던 대로 내 집 질래. 내 맘에 드는 걸로. 아, 그러면 당장 발바닥에 불나게 전셋집 구해봐야지. 아, 나 참 이거 어떡하냐. 어, 하영아 왜? 아니, 오빠 뭐하나 해서. 나? 아, 아침 먹고 TV 보는데 왜? 아니, 엄마랑 아버지 콩하고 옥수수 심는다고 나갔거든. 뭐하러 전화를 해? 에이, 하지 말라니까. 그래? 아, 알았어. 나갈게 금방. 아, 뭐 어때? 휴일이잖아. 사위도 하는데. 그냥 모른 척 좀 해주지. 아유, 나가서 금방 도와드리고 들어오면 되지 뭐. 나도 마음 안 편하잖아. 안 그래도 집 때문에 심란한데. 아, 집도 구해야 되는데. 당신까지 나올 거 없어. 알았어. 그럼 부동산 들렸다가 어머니한테 가서 점심이라도 챙겨드려야겠다. 그래. 나 학원도 알아볼 겸 시나 가서 점심 먹기로 했잖아. 아, 뭐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다음에 알아보자. 어? 그때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응? 갔다 올게. 아이고, 프라이비야. 저쪽 가장자리 좀 심어라. 예, 예. 엄마, 전화 왔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아이고, 자네는 이 거리 간격이 너무 밭아. 아, 예. 아, 여보. 다음에는 고추 모두 심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옥수수 그냥 다 심고 가지 그래요. 그 참 잔소리 하고는. 아, 그만하고 들어가. 아우, 참. 말을 못하게. 어, 저기야. 아, 왜? 아, 뭐? 아, 수도가? 아이고, 진짜. 아니, 눈물도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겠잖아. 저기, 엄마. 저기, 어? 사람 불러야겠는데요? 또? 아, 이거 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럼 집을 다 뜯어야 되는데, 이거. 어? 아, 짜증나, 진짜. 아, 뚫어라도 불렀어. 확 뚫으면 안 돼? 아이고, 안 돼. 그렇지 않아도 다 낡은 파이프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고, 착 큰일 났네, 이거. 아, 눈물도 나오고.